전통시장의 생필품 가격이 대형마트나 SSM보다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특히 감자나 오징어 젓갈은 30% 이상 저렴했습니다. 백승호 기자입니다. 물건을 고르는 손길이 신중합니다. 가격은 더 싸고 품질도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주부들이 많습니다. 저렴하기도 하고 어쨌든 더 신선하기도 하거든요. 대형마트보다는.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40개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조사해보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9.6%, SSM보다는 12.7%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건어물은 21%, 채소류는 13% 정도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낮았습니다. 감자는 대형마트보다 37.1% 낮아 가장 저렴한 품목이었습니다. 멸치와 생닭, 상추와 오이도 20% 이상 싸게 살 수 있습니다. 40개 품목을 전부 샀을 경우 최대 4만 원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. 직접 그 생산 농가하고 여기 이제 재래시장제 그 상인들하고 같이 연계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이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통 단계가 이제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좀 낮아질 수가 있죠. 이제. 하지만 동태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은 대형마트가 더 싼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이 가격을 꼼꼼히 따져 산다면 시장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. 시장경영진흥원이 전통시장의 불편함을 조사한 결과 주차 문제가 가장 많았고 상품이 다양하지 않거나 시설이 낡았다가 뒤를 이었습니다.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입증된 만큼 시설과 서비스 개선이 관건이란 지적입니다.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.